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추석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조국 장관 사태로 갈라진 민심을 끌어당겨 내년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연휴 시작을 코앞에 두고 여야 정치권이 바닥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친지들이 나누는 명절 밥상 민심이 내년 총선의 향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KTX 울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로 출렁이는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울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격려도 많이 했고 책임질도 많이 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울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 내 전통시장을 돌며 흩어진 바닥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서민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심이 이제 양분화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하루빨리 하나로 이제 뭉쳐야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민중당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서 명절 인사를 하며 소수 야당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들을 정치와 행정이 잘 좀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전통시장 등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7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지역 여야 정치권이 추석 밥상 민심 잡기를 시작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